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수색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취재 현장에 지금 우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 현장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6시 반을 기해 구조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화재가 난 사건을 기준으로 모두 7차례의 수색 과정인데요. 별다른 인명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9명, 그리고 부상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인명피해 규모로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화재입니다. 소방당국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대부분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사우나 안으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들어오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재로 고장난 채 닫힌 2층 슬라이딩 도어 앞에서 11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추가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상황을 각각 보고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반부터 합동 정밀 감시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이상민입니다. 네, 실제 사망자들은 이 불에 데인 화상보다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매우 좁아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여기 마련한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울부짖었다. 아내가 사우나에 갇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왼쪽은 화재 현장 지붕이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이 구조를 드러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의 구조와 피해 상황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층 주차장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1층에서부터 불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붙은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 바로 위가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층은 여탕, 3층은 남탕입니다. 2층 여탕에서 무려 20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반면에 3층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4층도 피해자 없고 5층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6층 헬스장에서 2명, 그 다음에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다시 2명, 7층 헬스장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8층은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3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역시 헬기로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이제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건물, 이런 건물이 더 위험하다, 이런 분석들이죠. 아, 지금 화재가 시작된 곳이 1층인데, 1층이 필루티 구조란 말이에요. 필루티 구조라는 거는 1층 바닥하고 이 천장을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화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산소 유입량이 많으니까 불길이 더 빠르게 번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1층에는 이제 벽체를 세우지 않고 기둥만 있는 상태로 건물을 올리는 때, 그걸 필루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불이 빨리 번질 수 있었던 이유가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라는 네. 가연성이 높은 불쏘시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2015년에 의정부 화재 때도 건물의 외장재가 같은 물질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망자 대부분이 발생한 2층이 사우나란 말이에요. 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위에 있으니까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사우나는 생각해 보세요. 출입구가 사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밀폐된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화재가 난 걸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처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우나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창문을 열 수 없는, 그러니까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고. 자, 화재가 발생했던 이곳 제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센터라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상가 건물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8층까지 중에 대부분을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층짜리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자, 최 선생님.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들은 구체적으로 화재 원인을 네. 이제 적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발화 원인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사고 때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불이 났다. 발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이 공사 때문이다. 네. 어떤 공사냐면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마침 어제 용접 공사가 있었는데 예. 용접 공사라면 이 불똥이 튀기 마련입니다. 아. 이것이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네. 지금 추정하는 이제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LPG 가스 차량이 와서 네. LPG 가스를 충전을 했는데 지금 건조주의보 아닙니까? 네. 굉장히 건조한 겨울날인데 그 LPG 충전 후 30분 후에 불꽃이 튀었다. 혹시 거기서 발화된 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몇 가지의 원인 추정이 자, 그러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방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 선생님하고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층에서 네. 뭔가 이 공사와 작업이 있었던 건 네. 이제 사실이고요.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부가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전기공사라고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밑에 있는 차량으로 뭔가 불꽃이 올라와 붙었을 가능성. 네. LPG 통이 발화했을 가능성. 네. 그다음에 전기선 자체가 어떻게 잘못됐을 가능성도 전기 누전도 종종 예,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일부 네. 남겨놓고 있는데 체육장 여기서 방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차량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차량이 여러 대에 옮겨 붙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여러 대에 옮겨 붙으면 차량이라는 게 사실 네. 웬만한 그냥 그 어떤 뭐 성냥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금방 불이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대에 한꺼번에 옮겨 붙었다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로 천정에 무슨 전기 작업을 하다가 그 불꽃이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차량 여러 대에 동시에 불이 붙기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소방당국의 추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여러 갈래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1층 주차장에서 치솟은 불길이 9층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왜 순식간에 불이 붙은 건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전화 연결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물의 구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이 건물도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요. 1층 부분이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필로티 구조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런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이제 이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기에 바로 노출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과 같이 외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방어되지 않은 이 계단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는 유일한 수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이 계단실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사실상 대피로도 없고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도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형태가 돼서요. 전체적으로 화재가 급속하게 퍼지고 커지는데 쪽으로 피해가 커지는데 좀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드라이미트라는 그런 건물 외장재가 불길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드라이미트가 뭐죠? 드라이미트 같은 경우는요. 건물의 외장 방법인데요. 외장 방법인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게 외장의 마감 재료와 단열재가 이제 일체화돼서 시공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외관상으로도 뭐 굉장히 좀 비용 대비해서 괜찮고 또 시공도 굉장히 이제 간소화되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게 단열재가 문제인데요. 이 단열재가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스티로폼, 아크스티로폼이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연성이 높아요. 또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라든지 또 가연물의 열량 자체도 매우 높아서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런 드라이비트 내부의 단열재들이 타기 시작하면 건물 전체로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네, 2년 전인 2015년에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대형 화재 정말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때와 네.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뒤로 달라진 점이 없었나요? 이 부분이 정말 이번에 화재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의정부 화재랑 정말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의정부 화재 이후에 상당히 강화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뭐 스프링클러의 기준이라든지 또 외장재 이런 그 난연이라든지 준불연 이렇게 가연성 있는 재료를 못 쓰게 제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강화된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을 한 거는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이미 이 강화된 기준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게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강화된 기준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충분히 강화된 기준으로 새로 지어지는데 이전에 여전히 이런 취약한 부분들은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건물도 이런 이제 강화된 기준 시행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화된 기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 방화지구에 속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화지구가 뭡니까? 방화지구라는 건 이제 밀집돼서 이러한 부분들 화재에 대한 이제 다른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를 이제 방화지구로 지정해서 이 부분에 이제 건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물론 이제 방화지구 단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건물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이런 건물의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의 건물들이 방화지구에 매해 있는 건물이라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방화지구 내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불이 난 직후 4분 만에 이 소방 차량이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봐요. 소방 출동 때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소방차들이 소방대들이 건물에 인접한 곳까지 빠르게 접근을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라는 이런데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차량 접근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됐고요. 네. 또 건물의 구조라든지 형태의 특수성상 이제 고가사다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개하고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화재가 빨리 신고가 되더라도 사실상 현장에서 화재 진압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사실은 화재가 굉장히 커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진압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항상 반복되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저희가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소방서에 있는 차량들 그 중에 뭐 사다리 차라든지 굴절 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대기 상태로 있지만 출동을 하면은 100%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굴절차 아닌지요. 그런데 왜 이 굴절차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이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좀 이 부분은 좀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이제 목격한 바에 따르면은 이 굴절차가 제대로 잘 전개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소방이나 구조 활동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소방 입장에서는 이쪽에 굴절차를 이제 정상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이 건물이 이제 일단은 이제 위층으로 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사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이런 고가사다리를 펴서 작업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다시 접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잘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현장 작전상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그런 부분들로 또 나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명인데 그중에 네. 3분의 2 이상인 20명이 2층 여성 목욕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 여성들이 있는 그 여탕 사우나에서 이 희생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겁니까? 예,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우나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우나라는 게 사우나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목욕이 이루어지는 목욕실 부분이 있고 거기서 나와서 뭐 탈의실이라든지 또 거기서 또 다시 안내 데스크, 그냥 거기서 또 복도나 이런 계단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아마 이 실제로 목욕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화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 나중에 이런 화재 연기나 이런 것들의 유입으로 해서 대피를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출구 부분, 계단 부분이 연기라든지 화염에 휩싸여서 살짝 이 안에 꼼짝없이 갇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바로 위층 부분에 바로 빨리 연기가 이제 차면서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안에 생존해 계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로는 2층에 이제 이 출입문 자체가 또 고장이 나서 이용해도 상당히 제한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의 진술도 있고 해서 그 위층에 남자층 사우나에서는 대부분 피해자 없이 대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층에서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피를 못해서 사망한 걸 보면은요. 이런 출입구에 관련된 문제 부분들도 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사실은 우리 소방당국이 지하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런 목욕탕 같은 곳은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고가 터진 뒤에 보면은 출입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느니 또는 비상구가 있었는데 그 앞에 물건이 쌓여 있었다느니 이 뒤늦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소방에서도 여러 이제 기관별로 뭐 개도 활동이나 또 이런 점검은 뭐 특별히 뭐 특별 점검이나 다양한 이제 점검 형태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점검을 나갈 때는 사실 이제 점검이 나온다는 것들을 이제 통보를 하고 가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검이 나올 때는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또 말씀하신 이런 적치물도 치우고 방화문도 잘 닫아놓고 정상적으로 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다가도 또 이제 점검이 끝나고 나면 사용 편의상이라든지 또 운영 편의상에 따라서 이런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설비에 관련된 부분들 규정을 또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점검할 때는 멀쩡하다가도 또 점검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훼손을 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도 열심히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못 찾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또 소방에서는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물론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업주라든지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본인 건물 또 본인의 업장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의 책임의식을 갖고 좀 챙겨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가 한 말 중에 소방서가 이제 점검을 나가거나 뭐 이 상태를 이제 살펴러 가는데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안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불시 점검으로 했을 경우는 뭐 더 많은 것을 아마 적발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민원이 들어오겠죠. 불시 점검을 그렇죠. 너무 자주 하면은. 아니, 그리고 저게 다른 곳이 아니고 스포츠센터나 목욕탕이란 말이죠. 예. 거기에 사전에 예고 없이 뭐 들이닥쳤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뭐 압수수색 비슷한 그런 상황 고객들도 있고 아니겠습니까? 그럴 텐데. 손님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뭐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주지는 않고 네. 그냥 여하튼 미리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갈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뭐 당국의 안전점검만 가지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업주도 그런 안전의식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조사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건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건물주. 건물주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에 관한 의무도 정확하게 법에 다 나와 있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네. 이제 소방대원들도 뭐 정말 애쓰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그 다른 일을 하던 사다리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외벽 청소를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양섭 씨라고 예. 부자인데 예. 외벽 청소하려고 하니까 사다리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벽 청소를 거의 마치고서 중간에 가는데 거기에 그 옥상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손길이 있어서 예. 이 사다리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중에 세 명을 구조했다는 부자가 그 미담처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네. 화재 희생자 중에는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3대가 한꺼번에 네네.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담의 부자가 있지만 예. 여성들의 희생이 컸다. 너무 예.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2층 여탕에서 어쨌든 여성이 23명 희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대 모녀가 있었던 겁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김 씨 80세고요. 예. 그 밑에 이제 딸이자 엄마 예. 민 씨가 49세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외손녀 희생된 이 김양이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셋이 함께 목욕을 간 거군요. 네. 이게 이 네. 막내딸이 고3 네. 지금 졸업 예정자예요. 하하. 이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에 합격을 했어요. 예. 4년 장학생이에요. 네. 얼마나 기쁜 지금 이 겨울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겨울이니까. 아. 졸업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아, 이 세 3대 모녀가 같이 목욕하러 갔다가 모두 희생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 세 모녀가 각각 병원이 다른 쪽으로 안치가 돼 있어서 네. 신원을 못 찾다가 이 막내만은 살아있기를 했는데 밤 11시에 마지막으로 18세 딸까지도 사망 확인이 된 겁니다. 막내딸이 아빠하고 통화했다 이런 아빠하고 통화를 하면서 피하고 있던 상황인데 화재가 났다는 걸 아빠가 알고 있었고요. 네. 휴대폰 통화 중이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연기를 마치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위쪽으로 가는데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신으로 확인이 된 거고 지금 아버지 요청에 의해서 이 세 모녀가 한 병원으로 모여져서 안치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족 셋을 잃어버린 이 유가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 그러니까 외할머니, 엄마, 손녀가 한꺼번에 지금 참변을 당한 건데 네. 남은 아버지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네. 살아가야 될까 정말 싶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저 외손녀는 이번에 대학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하다가 이제 남은 이제 앞으로 인생을 꽃 피우나 했더니 저런 일을 당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다른 병원에 이렇게 안치가 돼 있다가 맞아요. 유족들의 요청으로 제천 서울병원으로 같이 안치를 뭐야? 했다 그래요. 비록 세 분이 같이 있는 장소가 집이 아니라 병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 같이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출연자가 말을 채 잊지 못한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밑에 있는 차량으로 뭔가 불꽃이 올라와 붙었을 가능성, 네. LPG 통이 발화했을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전기선 자체가 어떻게 잘못됐을 가능성도 전기 누전도 종종 예,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일부 네. 남겨놓고 있는데 체육장 여기서 방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차량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차량이 여러 대에 옮겨 붙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여러 대에 옮겨 붙으면 차량이라는 게 사실 네. 웬만한 그냥 그 어떤 뭐 성냥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금방 불이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대에 한꺼번에 옮겨 붙었다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로 천정에 무슨 전기 작업을 하다가 그 불꽃이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차량 여러 대에 동시에 불이 붙기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소방당국의 추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여러 갈래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1층 주차장에서 치솟은 불길이 9층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왜 순식간에 불이 붙은 건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전화 연결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물의 구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이 건물도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요. 1층 부분이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필로티 구조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런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이제 이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기에 바로 노출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과 같이 외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방어되지 않은 이 계단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는 유일한 수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이 계단실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사실상 대피로도 없고 다른 층으로의 연소 확대도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형태가 돼서요. 전체적으로 화재가 급속하게 퍼지고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수색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취재 현장에 지금 우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 현장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6시 반을 기해 구조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화재가 난 사건을 기준으로 모두 7차례 수색 과정인데요. 별다른 인명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9명, 그리고 부상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인명피해 규모로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화재입니다. 소방당국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대부분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사우나 안으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들어오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재로 고장난 채 닫힌 2층 슬라이딩 도어 앞에서 11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추가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상황을 각각 보고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반부터 합동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이상민입니다. 네, 실제 사망자들은 이 불에 데인 화상보다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매우 좁아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여기 마련한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울부짖었다. 아내가 사우나에 갇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왼쪽은 화재 현장 지붕이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이 구조를 드러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의 구조와 피해 상황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층 주차장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1층에서부터 불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붙은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 바로 위가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층은 여탕, 3층은 남탕입니다. 2층 여탕에서 무려 20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반면에 3층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4층도 피해자 없고 5층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6층 헬스장에서 2명, 그 다음에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다시 2명, 7층 헬스장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8층은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3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역시 헬기로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이제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건물, 이런 건물이 더 위험하다, 이런 분석들이죠. 아, 지금 화재가 시작된 곳이 1층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란 말이에요. 필로티 구조라는 거는 1층 바닥하고 이 천장을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화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산소 유입량이 많으니까 불길이 더 빠르게 번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1층에는 이제 벽체를 세우지 않고 기둥만 있는 상태로 건물을 올리는 때, 그걸 필로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불이 빨리 번질 수 있었던 이유가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라는 네. 가연성이 높은 불쏘시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2015년에 의정부 화재 때도 건물의 외장재가 같은 물질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망자 대부분이 발생한 2층이 사우나란 말이에요. 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위에 있으니까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사우나는 생각해 보세요. 출입구가 사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밀폐된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화재가 난 걸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우나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창문을 열 수 없는, 그러니까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고. 자, 화재가 발생했던 이곳 제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센터라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상가 건물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8층까지 중에 대부분을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층짜리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자, 최 선생님.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들은 구체적으로 화재 원인을 네. 이제 적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발화 원인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사고 때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불이 났다. 발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이
공사 때문이다. 네. 어떤 공사냐면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마침 어제 용접 공사가 있었는데 예. 용접 공사라면 불똥이 튀기 마련입니다. 아. 이것이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네. 지금 추정하는 이제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LPG 가스 차량이 와서 네. LPG 가스를 충전을 했는데 지금 건조주의보 아닙니까? 네. 굉장히 건조한 겨울날씨인데 그 LPG 충전 후 30분 후에 불꽃이 튀었다. 혹시 거기서 발화된 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몇 가지의 원인 추정이 자, 그러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방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 선생님하고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층에서. 네. 뭔가 이 공사와 작업이 있었던 건 네. 이제 사실이고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인부가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전기공사. 커지는데, 쪽으로 피해가 커지는데, 좀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드라이비트라는 그런 건물 외장재가 불길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드라이비트가 뭐죠?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요 건물의 외장 방법인데요. 외장 방법인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게 외장의 마감 재료와 단열재가 이제 일체화돼서 시공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외관상으로도 뭐 굉장히 좀 비용 대비해서 괜찮고 또 시공도 굉장히 이제 간소화되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게 단열재가 문제인데요. 이 단열재가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스티로폼, 압축 스티로폼이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연성이 높아요. 또 그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라든지 또 가연물의 열량 자체도 매우 높아서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런 드라이비트 내부의 단열재들이 타기 시작하면 건물 전체로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네, 2년 전인 2015년에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대형 화재 정말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때와 네.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뒤로 달라진 점이 없었나요? 이 부분이 정말 이번에 화재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의정부 화재랑 정말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의정부 화재 이후에 상당히 강화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뭐 스프링클러의 기준이라든지 또 외장재 이런 그 난연이라든지 준불연 이렇다면 가연성 있는 재료를 못 쓰게 제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강화된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을 한 거는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이미 이 강화된 기준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게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강화된 기준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충분히 강화된 기준으로 새로 지어지는데 이전에 여전히 이런 취약한 부분들은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건물도 이런 이제 강화된 기준 시행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